아이고. 자, 비가 와도 새만금 방조제 가봅니다. 자,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슈나이 비 맞고 슈나이 가보겠습니다. 이제 벌천포 해수욕장까지 74km 남았는데 지금 홍성읍에 있네요. 디다. 근데 아까 새만금에서 비를 맞고 달렸는데 다시 또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또 비 오네. 아, 이번 전국 투어는 비로 시작해서 비로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벌천포 가는 이유는 그 웹툰 로딩에서 벌천포가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최종 목적지였죠. 아유, 코야. 그래서 저도 그 이유 하나로 가는 겁니다. 뭐 다들 그런 거 알겠습니까?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면 좋긴 한데 저처럼 목적지 없이 가는 것도 재밌죠. 말이 좀 이상한데. 뭐 아무튼. 자,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를 내가 보호해주겠어. 보호해주겠어. 집에선 제가 매다기를 거의 진동해서 켰기 때문에 저희 집 포함하면 대략 한 900km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대다. 네. 저 서해안 쪽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전주도 건너뛰고 왔는데 전주는 제가 출장을 자주 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패스한 이유도 있고요. 근데 오다 보니까 전용도로 같이, 전용도로는 아니에요, 전용도로 같이 도로가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더라고요. 알차들에게는 완전 놀이터 정도 되는 아주 좋은 도로인데 이런 네이키드나 클래식 바이크가 가기에는 힘드네요. 빨리 달리고 싶어도 바람이 너무 많이 몰아붙여서 힘들어. 자, 그럼 오늘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또 비 오네, 또. 아, 네, 참. 가자! 자, 이제 목적지까지 10km 남았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오는 길에 비도 많이 왔고, 뭐, 비를 또 말리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괜찮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도 도로가 젖어 있는 거 보니까 비가 오다 가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자! 아, 내 눈! 오늘의 일정이 점점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비가 와도 좋고 날씨가 더워도 좋고 다 좋아요. 제가 살면서 여행을 이렇게 전국 일주 뭐 이렇게 일주일씩 혼자 당일치기는 할 수 있어도 이렇게 3-4일, 3박 4일, 4박 5일 이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금 자유롭고 행복하고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그냥 지나가는 풀떼기 이런 것도 엄청 눈에는 다 이뻐 보여요. 자, 여러분들도 전국 투어를 가시고 싶은 약간 운전을 좀 많이 했더니 입이 미쳤나.
전국 투어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마 남들이 가고 남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그 길을 만들어서 메모하는 방지턱 너무 이게 뒤에 방수팩이 있으니까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방수팩 위치가 틀어져서 신경 써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경로보다 자신의 경로를 개척하며 거기서 찬 메모하는 기쁨, 기록되는 기쁨. 메모나 기록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상하네. 아무튼 그런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달릴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125든 50cc든 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저 오는 길에 시티백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을 이번 제 전국 일주 투어에서 처음 만나본 여행 라이더였습니다. 뒤에는 짐이 가득하고 작은 바이크가 힘겨워 보일 정도로 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분과 저와의 그 마인드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여행자예요. 너무 벅차오르네요. 자, 벌천포 웹툰, 다시 말씀드리지만 웹툰 로딩에서 최종적으로 주인공이 가는 목적지입니다. 저도 지금 되게 설레어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어떤 경치를 저에게 보여줄 건지 설렙니다. 자, 그러면 벌천포 입구에서 뵙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 소름 좀 돋네요. 여기 린도가 시작되나? 맞습니다. 벌천포에서 역전. 여느 해수욕장과 다를 건 없지만 왠지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좀 씁쓸한 느낌이 받네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기분 좋은데 이 분위기 자체가 조금 어두운 그런 것 같아요. 뭐 물론 날이 이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자, 마지막으로 벌천포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마가 나오셨나? 아이구나. 와, 이 뭐야? 꽃게네? 오우. 들어가질려나?
아, 또 시급하는 거 아이가? 어. 아, 다 왔습니다. 볼천포 해수욕장. 뭐, 여느 다른 해수욕장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저는 아무튼 목적지로 왔고, 여기서 좀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삽교호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근데 비가 와도 좋네요. 창원에도 이런 지역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저의 마지막 목적지 삽교 노래동산 가서 비가 안 오면 좋겠는데 비가 안 와야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자, 저 그러면 잠시 후 삽교에서 뵙겠습니다.